되나? 아이고, 이거 뭐. 됐지. 안녕하십니까. 아, 시청자 여러분. 한백산 도깨비가 이상한 거 쓰고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일을 하다가, 추석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차림으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도깨비, 직장인, 택시 아닙니다, 택시 안. 택시 아닌데, 지금 태백산 기설계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바깥에 나가서 멋있게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즐겁고, 건강하시고, 기쁘게 맞이하십사 하는 그 인사말을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수일 내로 한백산 도깨비가 우리 구독자님이 2만 명을 이렇게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모두가 그 미흡한 한백산 도깨비 그 영상을 많이 봐주셨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큰 은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 생각하면은 그 한백산 도깨비의 그 엉터리 같은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그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 인사 겸 추석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원래 당신 도깨비인 줄은 알고 있지만은, 모자 어디서 샀는데 그 희한한 걸 쓰고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도깨비가 요거 저 인터넷에 샀어,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찾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그 덕풍계곡 그 탐사를 갔는데, 돌이 굴러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안전모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절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덕풍계곡이 원래 그 하루에 그 둘러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리고, 또 중간에 그 비경이 온갖 비경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긴 좋은데, 사실 그 안전 데크가 설치된 이후에는 도깨비가 탐사를 해본 결과, 전문 등산인들 외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덕풍계곡을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다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1폭포, 2폭포 여기까지는 삼척시에서 그 데크도 만들고 안전시설이 상당히 되어 있는데, 그 중간 이상을 가게 되면 여러분, 뭐 절벽지대에 비슷한 곳을 그냥 뻘뻘 기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삼척시에서 계속 시설 보강을 하고 있긴 있는데, 혹여라도 도깨비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덕풍 계곡이나 이런 데 강원도 쪽에 놀러 오시게 되면은, 음주 탐방을 하시거나, 또는 너무 가벼이 생각해서 자연을 만만하게 여겼을 때는 큰 불상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올리면서, 그날 그 도깨비 영상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119 소방 헬기가 그 협곡 사이로 비행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틀림없이 아마 거기에서 낙관 사고라든가 아니면은 또 골절 사고 같은 게 있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도깨비 경험상 119 소방대 헬기가 그까지 들어오는 것은 그런 일 때문에 거의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불 끄는 것도 아닌데 놀러 왔을 리는 없는 거고. 자, 덕풍계곡을 2분의 1 정도를 탐방을 했는데, 오늘 그뭐 추석에 인사하면서 덕풍계곡을 얘기를 왜또 하느냐 하면은,
요거. 요거 여러분 그 25,000원 줬어요. 25,000원. 인터넷에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샀는데 그 25,000원을 주고 샀는데 색깔이 원래 색깔은 그 하얀색이었는데 그 도깨비가 그 저 철물점에서 파는 그 스프레이 라카를 이렇게 뿌려 가지고 금색으로 이렇게 그 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 앞으로 이렇게 댕길 때 그 안전을 우리가 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로 안전 확보용 헬멧, 두 번째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챙이 넓은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만에 하나라도 어디 돌이나 이런 데 머리를 탁 부딪혔을 때 요놈이 딱 막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요 근래 여러분 저게 깊은 계곡을 탐사를 하면서 그 도깨비가 여러 번 경험한 것은 역시 첫째로는 마음의 준비, 나의 건강 상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 싶으면은 단칼에 발길을 되돌릴 수 있는 그 결단력,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무사히 탐방을 마칠 수가 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도깨비가 그 등산할 때 쓰는 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걸기도 하는 그 비나하고 10톤을 견인할 수 있다는 등산용 밧줄 약 30m, 또 각종 그 안전 장비를 요번에 그 많이 보강을 했어요. 앞으로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이 안전모도 여러분 그 각 가지별로 3개를 샀어요. 3개 집에 있는 까지 4개인데 이렇게 안전 장비에다가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은 도깨비가 앞으로 아주 위험한 곳은 물론 전문 등산인이 아니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못 가지만은 또 가볼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이왕이면은 다홍치 말하고 안전 장비를 갖춘 다음에 가는 것이 옳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그리고 안전 장비를 갖추고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한 다음에 덕풍 계곡이고 또는 백천 계곡이고 어디고 이렇게 둘러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도깨비가 나름의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안전 장비를 많이 보강했다, 이런 점에서 좀 자랑도 드릴 겸 추석 인사도 좀 드릴 겸 도깨비가 또 수일 전에 그 태백산 문수봉 어느 마을에 갔다가 상당히 큰 독사를 이렇게 한 마리 발견을 하고 또 영상을 이렇게 찍어 올려가지고, 물론 그 영상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도깨비는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소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또 혐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도깨비도 그 동영상 중간중간에 그 일종의 그 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엔진으로 그 활용하기 위해서 시청률이 높은 파충류라든가 이런 걸 좀 찍어 올리게 되면은 나름대로 그 그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그 싫어하시는 시청자님들의 어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깨비도 그 개인의 입장 같으면은 뭐 뱀을 죽여라, 밟아라,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은 뭐 솔직히 잡아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탐방하고 댕기는 도깨비 입장에서는 그 뱀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자면 임의로 처리할 수가 없음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야 뭐 뱀을
잡아서 코아 먹든 볶아 먹든 뭐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도깨비는 그 유튜브 하나의 그 공인입니다, 여러분. 공인은 공인으로서의 어떤 지켜야 될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독사가 우리가 혐오감을 주고 위험한 건 맞지만은 또 독사도 그 자연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또 만약에 집 주위에 그 위험한 독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관할 그 소방대라든가 이런 데 연락해서 적절한 계통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 그 있는 분들 뭐다그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너무 유튜브한테 그 뱀을 잡아라 밟아라 이렇게 좀 안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도 예외 없이 여러분 그저 교통이 많이 막히고 또 귀향길 과정에서 짜증나는 일도 우리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그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양보와 넓은 아량으로서 그 주변에 그 이렇게 운전을 좀 엉터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말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그 고향을 갔다가 안전하게 오시려면은 좀 무덤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뭐 무덤덤한 걸뭐 둔감론이라 하든가 뭐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너무 매사에 까칠하게 반응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어떤 폐해가 나한테 그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깨비도 말처럼 뭐 맨날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운전도 하면서 이렇게 양보도 많이 하고 상대방이 그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운전을 도깨비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오토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0년, 35년 정도 뭐 이렇게 원동기를 끌고 댕기고 또 차도 끌고 댕기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운전이라는 게 자기 자신과의 그 싸움이 아닙니까? 주변에서 자극을 주더라도 가능하면 반응을 하지 말고 덤덤히 내 길을 가는 이런 운전을 해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한백산 도깨비가 얼굴을 노출을 좀안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그런 점도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깨비 생각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모자도 뭐 이상한 거 쓰고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이번 추석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또잘 마무리하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도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나면은 각자 주장을 강하게 이렇게 내세우다 보면은 아, 뭐 고향에 괜히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도깨비를 비롯해서 그 원인이 결국은 나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님이 이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 지지 않겠다고 또 빠락빠락하다 보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또 누님이 또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충고를 한마디 하는데 또 빽해가지고 또 대들게 되면 또 분위기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저 추석 명절 때만이라도 내가 주장을 강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귀를 열고 입은 닫고, 귀를 열고, 눈은 상대방의 어떤 의견을 경청하는, 귀와 눈은 경청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됐을 때, 화목한 추석이 또 이렇게 잘 지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야, 요런, 도깨비가 말, 이게 잘 못해가지고 참 이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청의 자세. 형님이나 누님이나 밑에 동생이 조금 거슬리는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은 내가 참는다.
오늘은 내가 말수를 줄이고 부모 형제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한다. 이런 자세로 하다 보면은 즐거운 추석, 화기애애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도깨비대 저 추석에 이번에 그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여러분. 형님이 뭐라 해도 꾹 참고, 또는 조카들이 뭐 빠락빠락 이렇게 해도 또 참고, 요렇게 해서 좀 나름대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잘 이렇게 리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참고 참고 참으니 남는 것은 복이요, 또 들어오는 것은 돈이더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 지난 긴 세월 동안 도깨비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렇게 또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앞뒤 안 맞는 또 횡설수설론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너그러운 이해와 큰 도움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10월 말 정도 되면은 여러분 구독자 2만 정도 구독자님이 2만 정도 이렇게 제가 모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심히 하면은 연말까지 이 구독자 2만 5천 분 가까이 이렇게 또 모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 그 댓글 중에 도깨비가 그 하는 이 말이 상당히 거슬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자, 도깨비들 왜 문제점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영상을 보시면은 다소 이것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이걸 느끼실 텐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이거 좀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영상 편집도 배우고, 솔직히 지금 초보 지금 그걸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도깨비는 창피스럽게도 여러분 한 5년 전에 문자도 할 줄 몰랐어요. 문자. 그렇지만은 그거 저 자식한테 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참 속에서는 불뚝성질이 나지만 꼭 참고 배워가지고 지금은 문자도 잘 하고, 또 영상 찍는 것도 배울 때 여러분 그 자식들이 얼마나 그 저 잘 안 가르쳐 줍니까? 그 티 내느라고 말이지. 아버지는 어떻게 두 가지를 가르치면 세 가지를 잊어버리십니까? 이따구 소리하고 말이지. 속에서 저 참 천불날금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아니? 자식들이 저 인터넷이나 컴퓨터 얼마나 박사입니까, 여러분. 자존심이고 나버리고 다 버리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독립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깨비가 차 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연설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유튜브 해가지고 그래도 한 달에 백 몇십만원 이렇게 더 들어온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입금하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안 댕겨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또 나쁜 습관도 고치면서 좀 더 좋은 경치, 자연인의 입장에서 자연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영상을 많이 올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이 깊은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도깨비의 그 미흡한 점을 이렇게 많이 감싸주시고 도와주심에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추석 잘 지내십시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000원짜리 자, 여기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